사랑은 고데기. 이 손이 손을 너무 잘 익어서 이렇게 얇은 것보다는 조금 더 굵은 걸 하셔서 고데기 머리 어떻게 안 풀리는 거냐고. 두피 볼륨이 중요한 점이 이렇게 돌리고 스근스근스근 슬슬슬슬.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성혜은 고데기, 성혜은 고데기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와, 너무 요청이 많았었죠. 제가 환연 끝난 직후부터 진짜 지금까지도 꼭 고데기 방법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고데기 하는 방법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특별할 게 없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래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좀 늦었던 이유가 저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해요. 왜냐면 제가 뱀뱀이한테 에어랩 선물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물을 받았으니까 에어랩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가 잘 터득을 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에어랩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진짜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안될것 같아가지고 결국 다시 고데기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뱀뱀이한테는 너무 미안해. 제 에어랩은 어쨌든 제 방에 고이고이 제일 잘 있어요. 뱀뱀이의 마음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혜은 고데기 방법이 좀 늦은 만큼 오늘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컬 넣는 방법부터 대한항공 승무원 때부터 이어온 이 뿌리 볼륨 세우는 법, 유지하는 법, 오래도록 컬 유지하는 비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만 했고요. 이제 머리를 말리면 됩니다. 머리 말리기 전에 가마를 제대로 타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슉 말려서 굳혀버리면은 나중에 가마 바꾸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 원래 가마를 찾아서. 저는 이 빗을 써요.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보통 빗은 빗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엄청 커다란 게한 번에 많은 양의 머리를 빗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빗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또 꿀팁은 말릴 때부터 앞으로 좀 쏟아내서 말리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쏟아내서 말리는 식으로 머리의 뿌리를 처음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좀 쏟아내서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갈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머리 물기가 단 하나도 없이 다 말렸습니다. 다 말랐어요. 드라이기로 스타일링 할 때는 괜찮아요. 물기가 있어도. 근데 고데기나 매직기로 스타일링을 할 때는 물기가 절대 전혀 없어야 돼요. 머리가 타버리고 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소리는 절대 들리면 안 됩니다. 제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걱정하시는 것들인데, 이 고데기 열 체크를 저는 손으로 해요. 됐군, 됐군, 안 됐군 이러면서. 머리숱도 많기도 해서 섹션을 좀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나눠서 반을 갈라졌으면 얘도 또 반으로 나눠줍니다. 일단 고데기 하기 전에 항상 얘네들을 잘 빗어줘야 돼요. 엉킨 상태에서 하면 잘안 돼가지고. 저는 이게 손을 너무 잘 익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더 드리자면, 일단 잡으실 때 뒤에 있으면 안 되고 내 얼굴 방향이랑 같이. 예. 왜냐면 우리는 뒤로 돌려줄 거기 때문이에요. 뒤로, 그 상태에서 뒤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빼요. 그리고 한번 더. 약간 느슨하게 잡아주면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자라라 뺍니다.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 컬이 나왔어요. 얘도 잘 빗어줘야 돼요. 판을 얼굴 쪽으로 두고 뒤로 돌려줘요. 조금 돌려주면서 스스스스스. 그리고 내려. 그리고 다시 돌려주고. 말면서, 좀 천천히 말면서. 하나, 둘. 천천히 스근스근, 스근스근스근, 은근슬쩍, 은근슬쩍. 이 밑에 머리들은 아래가 중요하거든요. 아래가 컬이 있어야 돼요. 밑에만 잘 말아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완전 위에 빼고 이렇게 넘겨줄게요. 이 중간 머리를 또 해줄게요. 이 중간도 한 번에 하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얘도 반만 돌려줍니다. 돌려서 얘는 엉키지 않도록 잘 잡아주고요. 1, 2, 됐죠? 그리고 제일 위에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안에 머리들은
볼륨이 적지 않을 정도로 띄워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밑에 컬이 잘 되어 있느냐거든요, 아래 애들은. 근데 위에 애들은 다 중요해요. 열로 한번 정돈을 시켜주고 얼굴의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멈춰도 되고 저처럼 스근스근스근 돌려도 돼요. 돌려 하다가 풀어주고 한 번 더. 짠. 한쪽 시작. 당근. 한 바퀴 돌리고 좀 스근스근스근 슬슬슬슬 은근슬쩍 풀어주다가 한번 풀고 여기서 또 돌려주고 손으로 또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오래 가요, 머리가. 고데기 모양 맞춰서 손으로 식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은 이상하지만 그냥 둬야 됩니다. 나중에 빗으면 차라라라 되니까 일단 둬야 돼요. 잘 식을 시간을 주는 거라서 이대로 좀 참아줘야 돼요. 또 안 한 머리들이 샤라랑 티가 나죠? 안 한 머리들. 제가 환승연에 출연했을 그 당시에는 웨이브 머리에 꽂혀 썼어요. 제가 만드는 웨이브 머리에 제가 취해 있었어가지고 나 머리 너무 잘하는데? 나 머리 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하면서 너무 취해 있었어서 항상 데이트 나갈 때나 뭐 어디 인터뷰 할 때나 계속 웨이브 머리를 꽂고 했었던 것 같네요. 그때가 딱 한창 웨이브 머리에 제가 꽂혀 있었을 때랍니다. 최근에 출연했을 때는 좀 여자들끼리 방을 썼잖아요. 여자 셋이서 친구들이 다 고데기 가져온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종류가 어떤 친구는 36mm짜리 고데기 가져오고 저는 40mm 가져오고 또 어떤 친구 매직이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온 것들이 다 달라가지고 헤어 제품도 헤어 기기들 다 꺼내놓고 미용실 마냥 다 같이 나눠서 썼던 기억이 나요. 이제가 지금 어때요? 부지정한 거를 해. 왔어. 이제 앞머리를 해줄 차례입니다. 앞머리를 해줄게요. 드라이로 먼저 잡아놓는 편인데요. 저는 뿌리 볼륨 살리는 거 다 이 손으로 한 거였어요. 손으로 만능이에요. 준비, 넣고, 세워서 뜨거운 바람 쐬주기.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피 볼륨이 중요한 점이 두피에서 멀어져서 이렇게 뽕이 있으면 안 되고 두피에서 바로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땡기면서 뿌리를 살려줬거든요. 또 여기만 너무 서만 이상하니까 뒤에도 좀 바람을 넣어줘서 뒤에는 엄지를 넣어서 식히는 식으로 말리면서 식히면서 고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제가 아까 드라이로 해줬잖아요. 드라이로 해준 것도 한 번 더 좀 잡아줘요. 뿌리 볼륨 넣고 싶은데 부분을 잡고 이걸 벌려서 쓱 넣고 얘를 컬을 이렇게 슝 넣어줘요. 근데 너무 두피에 닿지 않게 슝 넣어줘요. 그래도 고정을 좀 이렇게 잡아서 고정을 시켜줘요. 저는 뿌리 볼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몇 번씩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까는 조금 섹션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좀 더 많이 잡아서 넣고 더 많이 좀 넣고. 사실 이 제 머리뽕 띄우는 방법이 대한항공 승무원이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승무원분들이 헤어 어피어런스를 항상 하잖아요. 머리뽕을 진짜 잘 띄우시는 분들은 어피어런스 점수 잘 받고 막 그랬었어요. 물론 꼭 그걸 잘 띄운다고 어피어런스 잘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고 머리를 잘 띄우시는 분들은 다른 것들도 되게 다 갖춰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비교적 항상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양 다듬기를 해줄게요. 돌아가는, 이거 돌릴 위치도 중요한데 너무 위에서 돌려도 안 되겠죠? 여기 정도에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계산을 해서 넣고 여기 정도에서 돌아가라 생각하는 위치에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힘 조절을 하면서 스근스근 내려줘요. 그러면 보이나요?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헤어할 때 볼륨 제일 중요한 건 뿌리 볼륨,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여기도 볼륨이 있고 여기도 좀 볼륨이 있어야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그리고 좀 여기는 매끄러워야 되거든요. 매직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코팅을 해줘야 돼요. 코팅. 여러분들한테 의논을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저 요즘 갑자기 앞머리병이 생겨가지고 앞머리 너무 자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앞머리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신 적이 없잖아요. 왜냐면 그럴 만두하죠. 저는 앞머리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랬던 제가 요즘 앞머리병이 생겨가지고 너무 앞머리가 자르고 싶어요. 앞머리를 자르기 전에 그래도 가발이라도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가발 시켜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미공개 사진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화면 너무 늘었죠? 근데 이거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자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직 안 잘랐어요. 혹시나 제가 갑자기 앞머리를 자르고 나타나도 여러분 놀라시면 안 돼요. 예쁘다 예쁘다만 하기. 제가 머리가 지금까지는 좀 이만큼까지 길렀었다가 최근에는 너무 기른 것 같아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좀 자르니까 그때 딱딱 한승연의 방송했을 때 길이 정도의 기장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 기장으로 웨이브 머리를 하니까 그때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씩 모양을 다듬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옛날에는 촬영할 때는 왜 이렇게 제가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었지? 제가 그때 어디 되었었냐면 여기 데이고 여기 데이고 여기 데이고 손 데이고 여기 이렇게 컬링하다가 한 네다섯 군데를 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출하는 게 화상병원이었어요.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좀 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마음도 아팠는데 진짜 여기도 아프고 진짜 다 아프고 진짜 이상했어요 그때. 이제 환승연의 3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겪었던 거를 또 다음 해에도 겪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신기했어요. 관계의 깊이는 진짜 그 사람들만 아는 거고 근데 일단 그 장소에 그 늪에 들어가 버린 이상 내가 호감 있는 남자가 혹은 내 X가 다른 여자를 만나도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싫으면 나가야지 그게 싫으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죠. 애처롭지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진짜 너무 슬프고 그 와중에도 또 X인 걸 티내면 안 되니까 내 슬픔을 눈물을 꾹꾹 삼켜내야만 하는 그런 게 되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그거를 겪으셨을 거라 생각하니까 되게 동지애도 들고 되게 새록새록 했었습니다. 환승연의 방송했을 때도 제가 항상 웨이브 머리를 고수하고 다녔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유지, 이 고데기 머리 어떻게 안 풀리는 거냐고. 솔직히 아침에 준비하고 나갔는데 밤까지 안 풀리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아침에 준비할 때 떡박시게 빵실하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밤까지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게 해야죠. 특히 풀리면 안 될 부분은 스프레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새벽까지도 아주 머리가 탱글탱글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 빗어줄게요. 빗어주기 타임 대망의 사라랑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로 이제 컬크림을 발라줄게요. 보로칸 오일 인텐스 컬크림입니다. 컬 넣은 부분 위주로. 이건 향기도 좋아요 진짜. 제가 승무원 때 처음으로 샀던 면세품이 보로칸 오일이었어요. 승무원 되면은 면세품이 면세가에서 20%가 더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승무원분들이 직원 할인가로 면세품을 가끔씩 많이 사세요. 그래서 저도 언니들이 사는 거 구경만 하다가 너무 비싸서 못 샀었다가 그래도 한번 이제 나도 사볼까 해서 샀던 게 모로칸 오일 이거였었어가지고 모로칸 오일은 저한테 좀 의미 있는 기억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저희의 이 컬이 오래도록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 컬이 그래도 밤 늦게까지는 진짜 많이 유지가 되는 편인데 그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포레스트 스토리 장거입니다. 고정이 너무 잘 되는데 머리 감거나 빗을 때 풀어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너무 잘 풀려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슉 하면 그냥 슉 풀려져서 일단 초보자들한테 쓰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이 승무원 때도 앞쪽 고정할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쭉 뿌리지 않고 손에 쭉 그래서 여기가 고정이 더 잘 되게 여기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안쪽도 고정 잘 되게 남은 걸로는 위를 이렇게 눌러줘요. 나갈 준비의 마침표 완성으로 저는 이걸 뿌려줍니다.
제가 승무원 때부터 샤넬 샹스 분홍색 향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향수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썼었는데 이거는 또 헤어 미스트로 나와가지고 제 최애 향. 야리야리 하늘하늘 여신 웨이브 머리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성혜윤 고데기 드디어 성혜윤 고데기 튜토리얼을 오늘에서야 드디어 했네요. 화년 때부터 엄청 많이 궁금해 해주셨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굵은 거를 일단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컬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36mm, 32mm 이렇게 얇은 것보다는 조금 더 굵은 걸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컬이 제가 어떤 건지 딱 알겠거든요. 소니코 머리잖아, 소니코 머리. 그 소니코 머리는 좀 굵은 봄 고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초보자들한테는요, 40mm 이상의 굵은 봄 고데기를 사셔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 다음에 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 꿀팁 잘 열심히 따라와 주셨길 바랍니다.